오늘은 콜라비 처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 음식 때 전 느끼하고 이럴 때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좋아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라비를 썰어 보겠습니다. 요새 콜라비가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그냥 개롱거름하게 써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다나? 입에 넣자마자 다네요. 꿀이에요, 꿀. 와, 진짜 달다. 이렇게 식재료가 좋을 때 해먹는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요새. 청양고추를 썰어보겠습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면요 뒷맛이 약간 매콤하면 더 맛있어요. 깔끔하고. 그래서 꼭 넣으셔야 해요. 물에다 넣어서 실을 살짝만 빼주세요. 한 번만 살짝 씻어주시면 씨 대충 나오잖아요.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콜라비를 담글 초간장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 어떤 식초를 써야 돼요? 저는 그냥 유기농 그 하인즈 식초를 쓰고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먹다 남은 청주 있으면 청주도 넣어주셔도 좋고요. 물을 끓여서 식혀서 넣으셔도 됩니다. 소주도 되나요? 네, 소주도 됩니다. 간장. 간장물은 나는 이렇게 까만 게 싫으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그리고 그 양을 물이나 청주로 대신하면 돼요. 너무 새까맣게 하지 말아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싱겁잖아요. 이래서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요. 소금. 이건 뭐예요? 끓인 물이에요. 근데 색이 왜 이래요? 아, 간장 소금 전에 부었잖아요. 그걸 다 부어서 이렇게 됐어요. 자, 물이네요. 네, 물이에요. 또 희석해 주세요. 그리고 설탕. 설탕을 골고루 잘 저어주세요.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한번 간을 볼까요? 이때 간이 딱 맞아야 돼요. 새콤하고 맛있어요. 간도 되고. 근데 콜라비가 엄청 달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 더 달 거예요.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 이건 국물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정도. 자박자박하게 콜라비가 잠길 정도면 딱 좋겠죠. 이렇게 해서 통에다 넣어갖고 한 이틀 정도 숙성한 후에 잡수시면 돼요. 콜라비 처절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쉬워요. 두고두고 잡수셔도 좋으니까 좀 많이 해놓고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자시의 부엌은 맛있어.